안녕하세요. 우영아TV 우영아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급성 디스크 탈출 때 견인 치료, 일반 견인 치료 외에 이제 디스크 감압기를 이용한 견인 치료술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한번 리뷰를 통해서 과연 보존 치료할 때 어떤 치료가 병행이 되면 좀 빨리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논문은 재활의학과 논문이고요. 2016년도 나온 논문인데, 제목을 빌자면은 MRI로 진단이 된 급성 디스크 탈출 환자에서 세그멘탈 트랙션 테라피에서 견인 치료 기기를 이용한 치료 방법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인 치료는 효과적인 부분은 도입부인데요. 그 압박에 대한 힘을 좀 풀어주고 디스크에 그리고 신경 눌리는 것을 신경 통로를 넓혀주면서 가지신경 쪽에 눌리는 걸 풀어주고 근육의 긴장도를 해소해주고 그 다음에 추간판이 원래 위치로 재위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서 뒤에 있는 인대 자체에 텐션을 생성을 해주는 그런 효과를 보인다고요. 이 트랙션은 뭐 기계적인 트랙션과 중력을 위한 트랙션 그리고 사람이 당겨준 트랙션 치료가 있긴 한데 이런 종류는 아니고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제 기계를 이용한 트랙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술자들은 MR상 진단된 환자들에 대해서 이 세그멘탈 트랙션, 견인 치료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증이라든지 관절 운동 범위, 그리고 등 근육의 긴장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고자 가설을 세웠고, 이 세그멘탈 럼버 트랙션이 효과적일 거라는 가설 하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 참가한 인원들은 15명 정도 됐고요. 급성 통증을 환자, 통증 호소하는 디스크 진단된 환자를 테스트했고, 뭐 운동 범위라든지 그리고 하지 직과상 검사 등을 통해서 디스크 이후에 시술 이후에 효과를 측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반드시 진행했고요.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견인기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호전된 케이스를 보지 못했는데, 뭐이 논문상에서 이렇게 터진 디스크 자체가 수술 없이 치료됐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술은 세그멘탈 럼버 트랙션이라고 주에 5회 정도 시행하고 3주간 총 15회 정도 시행했고 이에 추가적으로 핫백 10분 그리고 텐스와 초음파 이런 것들도 같이 15분과 8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파인 매드 디컴프레션 시스템이란 기구를 통해서 30분 정도 15회 시행하였습니다. 결과는 그 디스크의 크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4, 5번과 5, 6번. 그리고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고, 굽히는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대신 등 근육의 긴장도는 그대로였고요.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호전된 결과를 이제 도출하였습니다. 결론부 보시면요. 이게 디스크 터진 디스크의 사이즈가 감소하는 거는 모두 다 이제 그런 다른 기본치를 다 모두 진행했을 때 진행됐고 우리가 등 근육의 긴장도를 자체는 뭐 이번 치료는 감소를 못했으나 제가 전반적으로 디스크 스페이스라든지 다른 문제는 호전을 보였고 이를 통해서 견인 치료 자체가 디스크의 볼륨도 줄여주면서 뒤에 있는 인대 자체의 그런 텐션도 강하게 해주면서 제가 디스크 환자에게 아주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디스크의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는 초음파, 울트라사운드를 같이 하는 것들의 효과가 있었을 거라 보고 이게 이제 열이라든지 기계적 그리고 생명공학적으로 이제 그 초음파 치료 자체가 이 염증만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이제 견인 치료 이것들이
급성 통증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그래서 추간판 후륜의 그런 스트레스도 많이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견인 치료가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 감압기를 이용한 세그멘탈 트랙션의 기구 자체가 급성 요통 환자분에게 아주 효과적이고, 특히나 디스크 진단받은 환자에서 더 효과적이었고, 디스크 사이즈도 줄여주고, 통증도 감소시켜주면서, 추간판을 굴곡하는 운동도 호전 보인다고 이제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 이제 견인 치료 자체, 그래비티, 그 중력을 이용한 견인 치료가 골다공증이 있는 케이스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급성 통증 환자에서는 문헌상으로도 이제 검증받은 게 있으니까, 시행하는 게 제가 볼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초음파를 이용한 그 치료 자체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추간판 탈출증 환자에서 견인기 치료를 이용한 디스크 감압에 대한 논문 한번 리뷰해 봤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좀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